피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 각화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공 각화증은 모공 주변에 붉은색이나 갈색의 어떤 돌기, 대체적으로 그냥 닭살이라 그러죠. 이 닭살 모양의 곽화성 피부의 염증성 질환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원인이 없다.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유전성 질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모공 각화증의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일단 붉은색이나 갈색의 어떤 조직의 돌기, 그 다음에 어깨나 등, 또 팔, 이런 부위에서의 곽화증이 쉽게 쉽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한테서 종종 많이 발생하고 피부가 좀 건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뭐 다양한 특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왜 각화증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지금 단순한 증상 완화 치료에 치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모공 곽화증이 모공에서 곽화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그 치료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모공 곽화증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자, 모공 곽화증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압력, 온도, pH, 또 저산소증, 자기장, 전기장, 또 물리 화학적인 자극, 전해질, 뭐 중금속, 또 약물, 환경, 여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물의 어떤 pH, 또 경도, 점도, 표면적,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포는 평소에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되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자, ATP는 열을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천적인 물질이죠. 자, 이 ATP의 합성 장애가 생기는 순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손발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겠죠. 자,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자, 그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갈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려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구멍이 많은 곳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바로 어깨나 팔, 등쪽 위주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의 온도는 바로 그게 피부의 온도 상승은 바로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 자, 염증은 왜 생기느냐? 바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증과 곽화증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염증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게 지속화될 때 온도는 표면 장력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는데, 표면 장력의 약화라는 의미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돌출, 돌기, 팽창, 비대와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융기성의 증상, 돌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무공, 각화증도, 돌기, 닭살 모양의 융기성의 증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응력이 지속화될 경우는 자 피부의 온도는 올라가고 응력은 지속화되면 조직의 변형 중에서도 경화나 각화 현상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 에너지는 모공을 통해서 열이 방출이 되고 그 주변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각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공 각화증은 열 에너지가 모공으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응력이 강해지는 그 결과 모공 각화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모공 각화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라. 닫혀져 있는 무공은 열어라.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만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겠죠. 자 열이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사지 말초로 이렇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등이나 어깨나 팔 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쏠리지 않는 순간 피부 온도는 내려가겠죠. 자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표면 장력은 강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높은 이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겠죠. 자, 그러면 조직의 융기성의 증상도 안 생기고 경화나 각화 현상도 안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제로 시켜버리는 순간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모공 각화증의 증상은 좀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모공은 더 다치고 밥을 먹고 나면 또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또 피부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 각화증 치료 그러면은 만성화되고 잘 치료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꼭 저는 강조를 합니다. 모공 각화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높이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피부 온도를 낮춰라. 표면 장력을 강화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모공 각화증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